2월 2월 8일부터니까요, 지금. 정확히 오늘 2월 17일이니까 약 2, 3, 4, 5 4개월 한 10일 됐습니다. 4개월 10일이시면은 그동안 계속 못 나가셔. 네, 예. 당사가 아주 익숙하시겠어요. 그렇죠. 4개월 실적 지루하기만 하셔야죠. 불편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24시간 업무만 할 수 있어서요. 왜 좋으셨습니까?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좀 출두하시는데, 네. 지금 심경은 어떠세요? 아니, 뭐, 심경이 뭐 있어요? 가서 얘기할 거 얘기하고 오면 되죠.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검찰이 민주 농당에 요구했던 것은 검찰이 계획한 대로 그걸 두 알 먹으라겠나 하나를 먹으라겠나 알 수가 없네. 검찰이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정계조와 공공노조를 말살시키는 데 협조해라 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응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당함을 그대로 알릴 생각입니다. 약이 많으신데 이게 무슨 약? 저요? 예. 제가 사실은 작년 11월 이쪽에 왼쪽에 임플란트를 하나 심었고 오른쪽 이를 위쪽을 3개를 갈았는데 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치통이 와가지고 그냥 부었어요 지금. 여기 계시면서 치료 못 받으셨군요? 그렇죠. 지금 원래 임플란트도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건 없습니다. 씹는 데는 문제 없으세요? 못 씹죠 지금. 그러니까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요? 대충 먹죠. 생각보다 잘 견디더라고. 뭐 집에도 못 내려가고 가족도 못 만나고 몇 달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아무튼 당의 심장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힘을 쓰는데 우리 당원들이 그런 총장에 헌신적인 그런 결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고 가도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공당의 심장부를 꺼내보려는 걸 누가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잘 봐서 줘서 잘 받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다 두 눈 불을 뜨고 빨리 조사받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신사를 물어보죠. 하긴 하나? 예, 그건 보통이에요. 하겠다고 얘기해요. 예, 거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받고 내일이, 금요일이나 내일이나 실시심사를 한가요? 내일 어차피 하면 모레 아마. 모레? 마치고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당을 위해서 우리 교사 공무원들 탄압반대 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당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저희가 이제 나가지만 우리 총장님하고 윤수근 동지의 힘차게 투쟁하라고 우리 동지들 다 같이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총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딱 듣고 힘이 좋으시죠? 할까요? 제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하고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누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런 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같은 심정을 갖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은 그리고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앞으로도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48시간 이틀 동안은 가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갔다 나오면 바로 아마 중앙이지 않을까 싶은데, 중앙이 뭐 선거평가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고 그럴 텐데요. 선거평가 딱 끝나고 나면 그 시점에 중앙의장으로 가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심장을 끄집어 가라고 가슴을 내려보인 사무총장입니다. 4개월 동안 연금 상태로 하면서도 이번에 야권 단일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당이 새롭게 변화되고 혁신되고 국민들 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당으로 지금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총장이 지금 경찰서로 가야 됩니다. 한 이틀 후에 다시 당에서 볼 수 있도록 힘차게 우리가 보냅시다. 예. 자, 우리 총장님 윤수근 동지 힘내세요. 한번 외칩시다. 우리 총장님 윤수근 동지 힘내세요. 하실 땅이 있다. 앞으로 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